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이콘 8에서 어떤 버튼 배열이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런 레버리스 컨트롤러는 아케이드 스틱에 비해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. 제 보기로는 저 같은 사람, 최근에야 조이콘에 입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아케이드 스틱보다 이런 레버리스 컨트롤러 아니면 믹스박스 컨트롤러 무빙 때문에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. 특히 플레이어 1 사이드에서 백대시와 웨이브대시 그리고 풍신권하는 것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백대시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백 누르면서 빡빡 빡빡 빡빡. 중요한 점은 이 버튼 누르기 사이에 뉴트럴 인풋 있어야 돼요. Back, Down Neutral, Forward Neutral, Down Neutral, Forward Neutral 이런 리듬으로 하면 돼요. 아니면 슬라이드 방법으로도 돼요. 문제는 우리 플레이어 2 사이드에 있으면 그거 훨씬 더 어려워져요. 이 두 손가락이 훨씬 더 약해서요. 네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해야 해요.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훨씬 더 불편해요. Wave Dash는 비슷해요. Player 1 사이드는 훨씬 더 편해요. 네, Player 2 사이드는 아 힘들어요. 이 작은 손가락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Player 2 사이드는 모든 기술이 더 어려워져요. 그리고 미시마 캐릭터 하면 풍신권은 중요하죠. 풍신권은 그냥 이런 기술이야. 이거. 근데 이거는 일렉트릭이 아니에요. 일렉트릭 하려고 그 다운 포워드 플러스 2 같은 프레임에 해야 해요. 그것은 왠지 저에게 두 손으로 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. 원 프레임 늦어요. 원 프레임 늦어요. 원 프레임 늦어요. 아니 이건 같은 프레임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반복으로 그거 같은 프레임 찾지 못해요. 그래서 다른 기술이 있어요. Forward와 2 오른손으로 누르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합니다. 바로 풍신권이 나와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초보예요. 저는 절권 특히 미시마 캐릭터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플레이어 1 사이드는 이거는 진짜 쉬워요. 문제 하나 있어요. 플레이어 2 사이드는 이건 아예 안 돼요. 왜냐면 지금 이렇게 손을 어떻게 하면 돼요? 네, 이렇게 해야 돼요. 근데 이거는 안 되죠. 그럼 몇 기술은 레버리스로도 쉬워요.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플레이어 1 사이드야 더 쉽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방법 찾았어요. 이거는 패드예요. D패드 쓸 수도 있고 스틱도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무빙 인풋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그거 무슨 의미예요? 뭐 이런 패드에는 무빙 입력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 그거 이런 레버리스에도 설정할 수 있죠. 그리고 전 그거 한번 준비했어요. 전 여기 forward 설치했고 여기는 backdash 설치했어요. 그럼 이 버튼에도 direction 버튼 추가하면 풍신권은 player 1 side 그리고 player 2 side에 더 쉬워져요.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풍신권 nice 잘 되어요. 그리고 플레이어 2 사이드는 어떻게 해요? 그럼 일단은 우리 지금 플레이어 2 사이드에서 백대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이거 누르면서 빡빡빡빡빡빡빡빡 그리고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. 웨이브대시 기술도 좀 더 쉬워져요. 제일 중요한 풍신권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. 하! 그럼 지금은 b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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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ck,
동시에.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의 컨트롤러는 이 두 버튼은 없을 수도 있죠.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뭐 저는 지금은 이거는 액션 버튼으로 쓰고 있죠. 이 네 버튼은. 이 네 버튼은 그냥 가운데로 옮기면 되어요. 액션 버튼은 여기를 옮기고 추가 무빙 버튼은 여기 옮기면 되어요.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. 지금은 그냥 직접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근데 이렇게도 동시에 누르는 것이 편하고 이렇게도 두 버튼 동시에 누르는 것이 참 편해요. 그래서 여러분의 컨트롤러 만약에 이 두 버튼은 없다면 그냥 여기에 그 추가 무빙 버튼 설정해 보세요. 근데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? 이 컨트롤러 GP2040라는 firmware 쓰고 있어요. 근데 그 firmware는 웹 컨피규레이터로 연결할 수 있어요. 그럼 웹 컨피규레이터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어요? 일단은 start 버튼 누르면서 컨트롤러 PC로 연결해야 돼요. 그 다음에는 이 웹사이트로 접속해 보세요. 이거는 웹 컨피규레이터예요. 우리 컨트롤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add-ons configuration으로 가야 돼요. 여기는 dual directional input 이라는 거 찾을 거예요. 이거는 enabled 하고 d-pad mode left analog combination mode none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. 그리고 당연히 이 저장 버튼 누려야 돼요. 그 다음에는 pin mapping으로 가세요. 일단 pin view 누르고 입력을 할당하고 싶은 버튼을 누려야 돼요. 이 버튼은 pin 23예요. 그래서 여기 확인할 수 있어요. 뭐가 할당되어 있는지. pin 23에는 DDI left 할당했고 pin 19는 그거 이거예요. DDI right 할당했어요. 그거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저장해야 하고 그리고 reboot 버튼으로 컨트롤러 reboot 할 수 있어요. 이 두 버튼은 없다면 pin configurator로 그 다른 할당도 설정할 수 있어요. 다만 pin view에 가서 할당하고 싶은 버튼 누르고 10이에요. 10은 여기입니다. 지금은 B3 버튼 선택되어 있지만 그냥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이 할당하고 싶은 버튼 선택하면 돼요. 이 영상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